지금 후쿠오카의 관광지 그리고 지방 소도시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후쿠오카에서 현지 가이드로 5년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이드분이 이번에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구독자이자 가이드분이십니다.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여자랑 결혼해갖고 여기 와서 지금 자리 잡고 가이드를 하고 있는 가이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이드 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이드는 대략적으로 이제 여행을 오실 때 차량으로 공항에서부터 픽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일정대로 원하시는 데를 모셔다 드리고 집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이드의 역할입니다. 직접적으로 어떻게 운전을 해서 가십니까? 아니면 버스입니까? 둘 다 하십니까? 대략 이제 소규모로 오시기 때문에 봉고차 같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하는데 깃발 들고 오시는 가이드님은 한국에서 따라오시는 가이드님 트루 가이드라고 하고요. 가족 단위의 친척분들이랑 함께 오실 때 마을 버스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서 패키지로 오실 때는 제가 모셔서 다 관광코스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간혹가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오시거나 여러 명이 같이 오셔도 저랑 아들 때도 버스도 제가 간혹가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이드 일을 하시고 불매운동이 터졌죠? 그때 이제 7월 달에 터졌으니까 전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하카타에 주로 이제 픽업을 좀 이제 자주 갑니다. 와이프가 하카타 여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단체로 오는 패키지들이 100으로 가정했을 때 90% 정도는 깨졌다고 봐야 돼. 근데 10% 정도는 이제 개별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족 단위나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10에서 15, 20 정도는 자유행으로 오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문제로 인해서 수익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공개 가능하신가요? 아 예, 뭐 공개 못할 건 없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저희가 나가는 수입 일당을 이렇게 받는 거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 프리랜서 100을 잡았을 때 여러분들 운전이 지금 10%밖에 안 됩니다. 100%라고 했을 때 지금 그 100%가 수익의 일정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10%밖에 5에서 10%밖에 수익이 안 들어온다고? 네, 5에서 10%밖에 안 돼요. 방송에서 히타라는 지역을 한국인 여행객이 많이 없다고 폭망을 했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한국 방송에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네. 제가 우연히 이제 한국에 갔다가 히타라는데 이제 미디어에서 접을 했는데 히타라는 그 지역 자체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보고 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들렸다가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 왕창 있어서 한 번에 쭉 풀어서 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는 원래 사람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냥 잠깐 들려서 물건 살 것만 딱 사고 빠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방송 매체에서 와가지고 기자분이 뭐 히타 나와갖고 여기가 뭐 폭망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원래 사람이 없는 지역이에요. 히타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관광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히타는 원래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지 분들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예, 저는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진상 처리반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직접 가셔가지고 현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인 방송을 해주셔서 제가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방송국에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 얼굴까지 공개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저라는 사람을 뭐 제가 알려서 이거를 뭐 돈을 벌겠다 그런 것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 여러분들도 또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대마도가 엄청나게 한국 관광객이 줄었지 않습니까? 99%면 뭐 연간 44만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그 44만 명이 지금 안 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44만이 안 온 대마도는 지금 죽을 맛인데 그 대마도는 이 후쿠오카나 그 가고시마에 비하면은 타격이 큰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 타격이 큰 것도 아닌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자, 큐슈라는 지역이 1,400만의 인구입니다. 물론 이제 큐슈는 대마도도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리스크를 봤을 때 대마도는 이렇게 오시고 이만큼 이렇게 보시면 이만큼의 3천만이랑 여기에 예를 들어 30만이랑 누가 더 클까요? 3천만이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대마도는 여러분들 손해보는 거는 전체적인 것보다도 일부만 손해를 봐요. 하지만 큐슈는 전체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왜? 가고시마, 나가사키, 미야자키, 쿠마모토, 오이타, 후쿠오카, 뭐 사가 이 7개 현이 박살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진상 서리반이랑 이렇게 데리고 다녔지만 여기까지도 손님이 다 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안에까지도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안 들어가서 써주는 돈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마도는 하나만 망하면 되지만 큐슈는 7개가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게 리스크가 더 크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큐슈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마도는 99%의 한국 관광객이 지금 안 오니까 대마도 자체가 그냥 폭망을 했다고 하는데 대마도 자체에 폭망한 거는 한국 사람이 오는 그렇죠. 빈도가 45만 정도 1년에 근데 이제 큐슈라는 전체 지역은 이 1년에 총 관광객들이 오는 게 대마도하고는 전혀 게임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마도의 피해는 이런 후쿠오카나 가고시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이게 솔직히 저도 아까 얘기를 들었지만 살짝 놀랬거든요. 예. 한국에서 이제 또 언론 보도들이 대마도 쪽을 계속 이게 집중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예. 당연히 사람들은 대마도가 제일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한국 사람이 대마도는 99.9%를 갔지만 후쿠오카라든지 오이타라든지 다른 관광지는 이제 뭐 중국인들도 가고 홍콩, 대만 또 다른 외국인들도 가니까 당연히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퍼센테이지 자체가 틀린 거군요. 큰 거랑 작은 거랑 작은 거는 만약에 여기서 3,000명이 가면 그게 회복이 돼요. 작은 거는 돈이 도니까. 근데 큰 거는 이만한 게 3,000명이 온다고 회복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마도는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게 99.9가 아니고 100%입니다. 솔직히 지금 왜 돈을 써주진 않기 때문에. 근데 대마도의 100이나 이 큐슈의 100이나 똑같을까요? 큐슈는 오니까 온다고 해도 대마도의 타격이 더 크니까 큐슈가 더 큽니다. 여러분 하카타는 오고 나머지 지역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섯 개 현이 더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그럼 여섯 개 현이 더 부담이 커져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가이드를 하시다 보니까 뭐 호텔 사장님들이라든지 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하고 뭐 연관관계가 많으실 텐데 예, 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주변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죠. 솔직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는 버텨야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리스크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여행사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익이 안 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버틸 수 있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행객이 안 오니까 어느 정도 유지는 됩니까? 아니면 이때까지 벌어놓은 돈을 투자해서 메꾸는 시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의 피해가 있는지? 지금부터는 아마 죄송하지만 3개월까지는 버텼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마이너스가 날 겁니다. 정말로. 심지어 잘 나간다는 그 여행사들 자체도 인원을 줄이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3개월까지는 어떻게 버텨주셨을 거예요. 다들 벌어놓은 게 있었으니까 그동안. 지금부터는 아마 왜냐면 이제 얘네가 1월달도 다가 12월달도 다가오고 12월달도 거의 제로니까 그러면 올해 도산되는 데가 더 많을 겁니다. 정말로 가이드 분이시니까 관광지에 있는 현지인들이라든지 관광 가이드로서 물건을 팔 때 이제 가게를 소개를 해준다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요즘엔 어떤 식의 대화를 하시는가요? 언젠가 잘 풀리겠지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오히려 우리를 더 안쓰럽게 보는 그런 눈초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뭐 언젠가 풀리겠지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속마음 얘기 안 하는 게 또 일부 사람들의 전형적인 거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엄청 힘든 시기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티를 안 낸다는 것뿐이. 그렇죠. 안 낸다는 것뿐이지만 그러니까 간혹적으로 이렇게 친할 때는 간혹으로 흘리는 말들은 힘들다라는 얘기는 해요. 왜 힘드냐 그러면 알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은 계시지만 자기 그러니까 알지 않냐지 정확하게 속마음은 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보통 그 현지인들이 지금 이 상황을 왜 이런 상황까지 온지를 알고 있습니까? 일본에 거짓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이 만든 가짜 뉴스를 보고 아베가 얘기하는 거를 거의 90% 믿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언론 보도가 거짓 보도인데 사람들은 그 거짓 보도를 그게 맞는 양 믿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너무 네. 안일하게 생각을 네, 하고 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인들은 아베를 지지한다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쪽은 뭐 혐한 시위라는 그런 게 없습니까? 하는 거를 많이 못 봤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많은 역할을 여기 해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 여기 사람들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은 한국인 때문에 우리들이 조금은 고마워하는 건 알죠. 얘네들은요 좀 돈을 번다는 네. 걸 어느 정도 인지를 그럼요.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 후쿠오카나 일곱 개의 사과라든가 뭐 대마도 빼고 가서 한국인 출입금지라고 써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과라든가 다케오라 이런 데가 돈을 써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마워는 하는 거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터뷰를 해주셨지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도움도 계속 앞으로도 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현지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한국인이 많이 가는 곳을 알고 한국인이 많이 가는 곳을 발로 뛰고 찾아봤는데도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짜고요. 그거는 주는 건 사실입니다. 제 영상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이 많다고 느끼실 텐데 그거는 이벤트 같은 날이라든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영상이 찍으면서 사람이 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행사들이 좀 많아요. 마젤이라는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여기는 지역 행사할 때 홍보를 많이 합니다. 지역마다 홍보를 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사 먹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시게 되면 하다못해 아이스크림을 사 먹든 카레를 사 먹든 그건 맞죠. 오징어를 사 먹든 뭘 사 먹어요. 왜냐면 신기하기 때문에 편의점에서도 그렇죠. 음식을 사 먹지만 일본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신기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거는 먹질 않죠. 자, 이게 그냥 딱 3일이면 3일 금토일만 딱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오늘도 사람이 많이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혼슈와 큐슈의 또 차이점들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 영상만 보고 사람 맞네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왜? 얘네는 자국민 유치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돼요. 큐슈에서 홋카이도라든가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는 속지 마시고요. 딱 하나만 그냥 뭐냐면 그 이렇게 얼굴도 안 까는 그런 BJ님들 말은 믿지 마세요. 지금 뭐 이거 됐을 때 뭐 일본 국민이 분노한다? 아베도 지지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뭐 카더라 통신이에요? 차라리 발로 뛰셔서 현장 직접 취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카더라 통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 카더라 통신은 정말 자기가 눈으로 보고 듣지 않았으면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럼 부탁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지에 있는 저희들은요 숨 막히고 살아요. 여러분들 저희도 동참하고 있잖아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